세 번째 두부예요? 네. 제 김밥을, 김밥을 만들면 된다. 김밥? 두부로, 두부로 김밥을 하세요. 네, 두부로 만들어요. 두부 김밥. 보세요. 두부 김밥. 네. 제가 지단하지 않고 되게 두꺼운 달걀을 좋아해서 달걀만큼은 좀 많이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단백질 단백질. 네. 이렇게 이렇게 달걀만을 만드는 게 예쁘게 많아요. 아, 이렇게. 우와. 요게 이제 센스죠. 요리의 센스. 건강한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을 깔고. 어? 뭐야? 저 뭐예요? 그러면 밥처럼 깔아주세요. 아, 두부면 이런 재료가 들어갔으면 진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건강해 보인다. 깻잎을 넣고 싸면 잘 말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저런 거 싸실 때는 네. 항상 깻잎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이렇게 키토 김밥 많이 유행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 단면 볼게요. 자, 단면 어떻게 나왔어? 야, 키토 김밥이네. 진짜 완전 이거는 다이어트네. 꼬다리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죠, 이거죠. 제가 이 지단이나 이런 거에 이제 간을 살짝씩 버무려서 이게 전혀 다이어트 식품 같지 않은 굉장히 건강한 김밥 맛이 나가지고 너무 맛있는데요? 두부 그냥 김밥? 완성? 오! 와. 비주얼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원 씨에게도 추천하는 지금 메뉴들이 지금 계속 닭살. 네. 입을 조금. 저탄수 고담백인데. 입을 네. 좀. 저 혹시 여기 가도 돼요? 예, 네. 한번 올라오세요. 제가. 아, 진짜. 드릴게요. 계속 막 소름이 돋는다고. 전 진짜 소름이 돋았고. 옷을 너무 얇게 입어서. 탄성으로 죽여서 그래요.